반갑습니다. 시바인 홀더 여러분, 간지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감을 부풀려 줄 만한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아 구독자님들과 함께 시바인의 미래에 대해 한번 논해볼까 하는데요. 뭐 거창하게 미래를 논한다고 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언제 얼마까지 상승을 해서 우리의 통장 잔고를 확실하게 배부르게 만들어줄지 그걸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해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승인이 나면서 23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아니, 시바이누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웬 이더리움 ETF? 그리고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인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시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이더리움 ETF는 총 6억 176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무려 8600억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며 그간 ETF 대비일 기준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역대 52 종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52?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첫 날만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추가로 이더리움 예치 비율이 무려 39%, 즉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ETF가 출시가 된 이후 약 10%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간단합니다. 이더리움 ETF로 인해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더리움이 폭등을 하고 단타족들이 그만큼 수익을 보고 던져대서 주가가 빠진 거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닌가요? 바로 비트코인 ETF 때와 너무나도 판박이라는 겁니다. 이때 역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반짝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죠. 그때도 똑같이 단타족들로 인한 하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우습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ETF로 인한 자금 유입과 단타족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더 건강해진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ETF와 똑같은 움직임 이것들을 보았을 때 시바이누에게는 무조건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시바이누에게 정말 찰떡과도 같은 말인데요. 지치지도 않고 시바이누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또 확장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개발을 진행을 하며 시바이누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1200만 달러라는 투자 금액을 확보를 했으며 해당 플랫폼이 완성이 된다면 최소 2억 달러에 이르는 값어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12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면 대충 19배가량 상승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시바이누 역시도 19배?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시바이누의 지표를 분석을 한 기사인데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적용을 시킬 시 9월까지 시바이누의 가격이 10배 정도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하죠? 9월? 분명히 9월에 뭔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쵸? 바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에서 9월 미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건 이제는 지나가는 5살짜리 애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6개월 차가 되는 시점이 바로 9월이라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의 호재 추가로 시바이누의 호재와 지표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9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올 연말 진짜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더 잡아두셔야 해요. 지금 안 잡아두시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간 코인들을 보면서 아, 저 코인 분명 얼마 전에 봤을 때 저 가격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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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조차도 안 됐었는데 그때 진작에 잔뜩 좀 사둘걸 이러면서 후회하실 건가요? 기회가 왔잖아요. 이 기회 반드시 잡아야겠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제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로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1000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단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볼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피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듄 사이트에서 시바이누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 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2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 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